안녕하세요, 더빙걸입니다. 오늘 볼 게임은 Don't Be Sad, 슬퍼하지 마라는 게임이고요. 그러면 새로 칠하기. 아스파라거스 만드신 김오예님의 또 신작이 나왔네요. 본 게임은 트라우마를 유발할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캐릭터 너무 이쁜데? 캐릭터 잠들었는데 저 붓을 꽂고 잤다고요? 내가 언제 잠들었지?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됐네요. 토파즈래요. 이름이 보석 이름이네. 토파즈. 막 세이브 누르면은 이게 세이브 화면이 막 이렇게 가버리네. 이쪽으로. 버그 전문 더빙걸. 버그를 찾아내드립니다. 다 찾아. 싹 다 찾아. 버그란 버그는 다 찾아주지. 나 왜 맨날 하는 게임마다 버그를 잘 찾아낼까? 정말 대단해. 미술 서적이 가득하다. 미술 서적. 커튼을 펼칠까? 좋아. 뭐야? 커튼 펼쳤는데 왜요? 밖이 온통 새하얘. 난 하얀색 싫은데. 밖이 온통 새하얗다고? 근데 방도 되게 새하얗던데?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캔버스가 올려져 있다. 내 물감이 전부 사라졌네? 물감이 없어졌다. 붓은 귀에 꽂고 있고. 세이브하고? 버그를 잘 찾지만 머리 쓰는...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어? 그런 식으로 나와? 잠겼다. 잠겼다. 오, 사람 있다. 기숙사 같은 데인가? 1. 학원 내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지 말 것. 2. 친구 그림에 일부러 물을 쏟지 말 것. 일부러 물을 쏟는 애가 있어? 와, 진짜.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여긴 내가 애들을 가르쳤던 학원이야. 나이가 좀 있나봐요. 내가 애들을 가르쳤던 학원이라는데. 물론 나이가 좀 적을 수도 있지만 너무 내가 또 외모적으로 나이가 적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혹시나 막 20대 후반이거나 30대 초반일 수도 있잖아. 얘 나이가 몇 살이야? 741살은 아닐 테고 534살 아니잖아. 10살인가? 정상 밑에 10이라고 나왔는데 레벨 1에 있는 한 살은 아니잖아요? 그쵸? 뭐야, 근데 파이터네? 뭐죠? 무슨 파이터일까? 키보드 워리어일까요? 아가리 파이터일까요? 무슨 파이터인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파이터라고 나와있네. 여기서 뭐 다들 뭔가를 하고 있네요. 여기 그림도 있네. 근데 그림에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어. 이 친구들 아무것도 안 하네. 뭐 하시는 거죠? 여기 학원인가요?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어서오세요. 막 그림 전시가 되어있어요. 이거 그림 완전 잘 그렸다. 유혹하는 마드모아젤. 나뭇잎 분신술? 이런 거는 왜 안 나오죠? 얘네 둘은? 왜죠? 얘네 둘만 나오죠? 왜? 유혹하는 마드모아젤만 나오는 거죠? 왜? 이것만? 이것도 보고 싶은데. 미술관에선 정숙하세요. 아니 근데 의자가 사람 두 명은 앉을 수 있게 생겼는데? 뭘 이렇게 커? 심지어 앉는 사람도 없잖아. 자, 위로 올라갈까요? 여기가 내 방이고 여기 위로 올라갈까요? 또 이런 쓸데없는 짓이 난 거니? 어? 저기서 누군가가 싸우고 있어. 내가 그만하랬지! 또 이렇게 종이를 낭비하면 다음번엔 종이 비행기로 접어서 구겨버릴 줄 알아. 뭔 소리야? 종이 비행기로 접어가지고 구겨버린단 말이야? 잠깐만. 그 그림을 종이 비행기로 접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구겨진다. 이 말이겠죠? 찢진 않는다는 거네? 착하다 그래도? 잠잠해졌어. 바로 들어가네, 이 친구가. 생김새가 비슷한데요? 뭐죠?
나 그림 밟고 있는데? 괜찮은 건가? 벽에 낙서해서 혼난 건가? 꼬마야, 아까 큰 소리 나던데 괜찮아? 오, 둘이 너무 닮았어. 형아, 나 부탁이 하나 있어.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는데 내 실력으로는 어떻게 해도 그릴 수가 없어. 그게 누구한테 혼나면서까지 그려야 하는 거야? 엄청 중요한 거야. 부탁이야. 지금 내 실력으론 절대 그릴 수가 없어. 형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미술도 배웠지? 그렇긴 하지만... 알았어. 뭘 그려주면 되는데? 고마워. 뭐야? 하지만 나한테 없는 재료가 있어야지 그릴 수 있어. 나한테는 없는 재료가 있어야지 그릴 수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형이 다 모아오면 알려줄게. 야, 난 내 방에 있는 물감도 전부 다 도둑 맞았다고. 에이, 돌아다니다 보면 금방 모을 거야. 걱정 마. 다시 올 때까지 얌전하게 기다릴게. 약속해. 아, 괜히 도와준다 했나. 거의 다 쓴 크래프 왔어. 누군가가 찢은 종이. 새로 막 뜯은 듯한 스케치북. 아,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같은 헤어스타일을 받는 건가? 저 사람도 약간 비슷한 머리스타일하고 있는데?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있다. 이게 뭔데요? 잠겼고. 오우씨, 뭐야, 물감 겁나 크다. 사람 몸만한데? 내용물이 거의 남지 않은 물감. 내용물이 거의 남지 않았대요.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있네요. 사과 보고면서 뭐 그림 그리나? 완벽한 사과가 뭘 봐. 이 친구는 완벽한 조각상. 난 완벽해. 완벽하다고 인지하고 있군. 먼지가 쌓인 이 젤. 보기만 해도 지겨워. 일단은 뭐 안 조사가 안 되네요. 반고의 작품엔 주황색이랑 파란색이 많이 쓰인 거 알아? 주황색이 고통이라면 파랑은 뭘 의미할까? 슬픔 해볼까요? 나까지 슬퍼지네 훌쩍. 거만은 딴 거 광기. 난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나 봐. 맞췄으니까 이거 줄게. 파란색 물감을 얻었다? 블렌더스의 개에 나오는 가난한 네로가 쓴 미술 도구가 뭔지 알아? 연필, 콩테, 크레파스. 기억도 안 나고 내가... 모르겠는걸? 크레파스? 바트라슈가 슬퍼하겠네. 그러면 콩테? 맞췄으니까 이거 줄게. 콩테를 얻었다. 얘는 문제 안 내주나 봐. 아쉽구만. 얘들아 안녕. 얘들아 안녕. 따대감. 하이. 아, 형 안 가지네? 뭐야? 버그인가? 왜 또 안 가지죠? 왜 안 가지지? 저기... 야! 픽셀? 깜짝이야! 예술품이 많은 곳에선 정숙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아까부터 뭘 찍고 계신 건지. 이 작품을 찍고 있었죠. 전 사진과예요. 아름다운 작품이 있다면 사진을 찍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저건 그냥 핏빛인데. 아니에요. 잘 들여다보세요. 반 고흐의 작품도 잘 들여다보면 절규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예요. 이해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치죠. 아, 그것보다 절 왜 부르셨나요? 아, 그려야 되는 작품이 있는데 미술 도구들을 못 찾겠어요. 구조가 제가 알던 것이랑 너무 다르거든요. 리릭. 좋아요. 사진도 다 찍었으니 도와드릴게요. 도와준다고요? 일행이 됐네. 이 친구도 파이터네요. 너 아이템 있니? 아, 내가 갖고 있는 거구나. 와우. 속상해. 딜이 속상해. 엄마도 허리 아픈데 리리가 허리에 파스 좀 붙여줬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흑흑. 저 원하던 곳에 붙었어요. 축하해주세요. 어, 축하해. 넌 재능이 있었으니 해낼 줄 알았어. 선생님, 정말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러게, 진짜 오랜만이네.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나 보네. 리디도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봐. 여기 주인장은 개인으로 미술품을 모아요. 근데 모나리자만 보면 얼굴을 구기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 것 같은데. 모나리자의 눈썹을 그린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들켰다간 저까지 혼날 거예요. 훨씬 낫네. 전부터 눈썹을 그려주고 싶었거든. 아, 뭐 하는 짓이야! 망했다. 물어달라면 당신 책임이에요. 미안해. 아, 예술이 소질이 있구만. 충격으로 머리가 이상해지셨나 봐. 짝퉁 작품인데 모생이까지 해서 골치 아팠거든. 눈썹이 있으니까 인물이 훨 사네. 설마 가품인 거 알고 계셨나요? 한눈에 알아봤지. 미술 유망주에겐 이걸 주지. 쓴 흔적이 없는 유아 물감을 얻었다. 난 미술엔 영 꽝이거든. 소질 있는 자에게 더 어울리지. 반 고흐도 당시 시대엔 인정 못 받았다고 하죠?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보다 행복했을 텐데 안타깝네요. 그런가. 난 지금 태어났어도 구박받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원래 천재가 되려면 이래야 되잖아. 미쳐있거나 죽은 후 미친 작품을 남기거나. 우리도 죽은 뒤에야 천재로 인정받을지도 몰라. 전 그렇게까지 해서 인정받고 싶진 않아요. 그럼 고흐 씨와 같은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종교도 없는데 기독교 그림 그리고 있겠지. 돈이 궁해서 그랬다는 화가 한두 명 있잖아? 비관주의자! 뭐야, 어디 가셨네? 옆에 있는 친구는 아니구나. 원래 옆으로 이동하는 모션이 없구나. 아닌가? 있나?
있는데 모르겠는 건가? 원래 이랬었어? 후회가 안 느껴지네요. 스스로 찔렀나 봐요. 그럼 저 유아 나이프는 못 빼? 아, 원래 확고한 의지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 거예요. 유아 나이프를 들고 있는 조각상. 저 유아 나이프가 필요한데 너무 꽉 쥐고 있어서 안 빠져. 저건 머리를 잃어서 슬퍼하는 조각상이에요. 머리가 곁에 없는 이상 절대 손에 힘을 안 풀걸요? 옆에 있는 것도 똑같이 머리를 잃었잖아. 뭐가 다른데? 얘는 상실에 대한 슬픔이라도 있지만 옆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배를 한 번 더 찔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가 방법을 알고 있긴 한데 내 오랜 사회생활을 토대로 예상하는데 말끝을 흐린다는 건 조건이 있단 뜻이야. 아, 부끄러워라. 제 돌려 말하기를 잘 꿰뚫으셨네요. 아, 별건 아니에요. 당신이 예술에 집중하는 모습을 한 장 찍게 해주세요. 부탁을 수락한다 거절한다? 그걸 왜 찍는 걸까? 저번에도 핏빛 그 작품을 사진 찍고 있지 않았나? 거절해야겠어. 됐어. 나이프가 없어도 그림은 그릴 수 있거든. 아쉽네요. 꼭 찍고 싶었는데. 지금 1번인가요? 1번 파일은 세이브하면 안 돼. 기도하는 조각상. 생각하는 척하는 조각상. 딸기잼을 열려는 조각상. 재료는 얼추 다 모으셨죠? 저도 가봐야 할 곳이 있어서 이만 실례할게요. 고마워. 궁금하니까 한번. 뭐야 나 이거 갔다가 와야 되는구나. 그럼. 진짜 그거면 돼? 자신의 분야에 열중하는 사람의 모습은 정말 멋있거든요. 과장된 포즈 말고 그냥 석고상을 관찰하듯 바라보고 있어주세요. 그럼 제가 알아서 찍을게요. 찍었어. 잘 나왔네요. 엄청 경직되어 있네. 연출된 상황이라 그래요. 자연스러울 때 찍으면 아마 전혀 다른 사람이 보였을 거예요. 여튼 이건 제 사진첩에 잘 보관해두죠. 이제 저 나이프 빼는 것 좀 도와줘. 머리만 있으면 금방 손에 힘을 풀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여기 있어요. 잘린 머리를 얻었다? 뭐야 이게? 미쳤어? 난 머리를 가져달란 게 아니잖아. 알아요. 나이프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저 석고상은 머리를 얻기 전엔 죽어도 손에 힘을 안 풀 겁니다. 괜찮아요. 최대한 게으르고 당신과 달리 노력하지 않는 학생의 머리를 뽑아왔거든요. 뭐? 학생의 머리를 뽑아왔다고? 진짜 학생의? 이제 당신을 위한 머리이니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에 안 든다면 더 나은 머리를 가져다 줄게요. 필요 없어. 이거면 충분해. 머리를 올려놓을까? 좋아. 유아 나이프를 얻었다. 머리 진짜 큰데? 축하드려요. 재료는 얼추 다 모으신 것 같네요. 이 나이프는 찝찝하지만 고마워. 에이, 뭘요. 저야말로 좋은 사진 얻었죠. 예상보다 더 오래 돌아다녔네요. 전 가야 할 곳이 있어서 이만 실례할게요. 멋진 작품 기대할게요. 완성되면 꼭 알려주세요. 뭐요 이게? 3에다가 저장을? 여기 가야 되나? 왜 안 가져 근데?
분명 이쯤에 내가 뒀을 텐데. 쓰던 팔레트를 얻었다. 다행이다. 낡아서 누가 버린 줄 알았네. 이거 어떻게 찾아요? 와, 이거 어떻게 찾아? 또 뭘 훔쳐가시게요? 아이들이 일제히 내 쪽을 쳐다봤다. 이번에도 대충 알려주고 가시네. 어련하시겠어. 누굴 알려주기보단 좀 더 배우고 싶어 했으니. 난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 나가자. 내가 조사를 제대로 못했다, 이 말이야. 버운 줄 알았네. 문을 잠궜어? 열렸다. 괜찮아? 대체 누가 때린 거야? 난 괜찮아. 방에 어질러져서 혼났어. 재료는 벌써 다 모은 거야? 적어도 내가 배운 걸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뭘 그려주면 되는데? 내 자화상을 그려줘. 그런 거라면 네가 크레파스로도 그릴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내가 그리면 그림이 아니야, 노래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너도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어. 나 그려줄 거지? 그럼 아픈 것도 다 나을 것 같은데. 알았어. 그럼 저기 종이 위에 앉아봐. 콩테를 이용해 전체적인 형태를 잡았다. 넌 왜 맨날 사소한 걸로 맞고 살아? 내 주변 사람들은 이런 거 싫어해. 형아는 멋진 그림을 그릴 줄 알지만 난 아니잖아. 나도 엄청 못 그렸어. 연습하니까 나아진 거지. 형은 돈 많나 봐. 난 없어서 크레파스밖에 못 사. 나도 없어. 악착같이 버는 거지. 몸의 윤곽이 거의 잡혀갔다. 난 흰색이 싫어. 스케치북에 흰색을 보면 반드시 채워야 될 것 같아. 그걸 반복하다 보면 언젠간 형처럼 되겠지? 너도 나랑 비슷한 구석이 있네. 원래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린다는 건 색을 덧칠하는 게 아니라 흰색을 빼앗는 거잖아. 닮았다니? 이런 비관적인 사고를 할 법한 애가 형 말고 또 있겠어? 손이 안 움직였다. 저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더라? 왜 그래? 난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 가만히 있잖아. 설마 자기 얼굴도 못 그려? 어쩐지 둘이 비슷하게 생겼잖아. 좋아하던 게 언제부터 날 불행하게 만들었을까? 재능도 돈도 아무것도 안 맞춰줄 때? 솔직히 한 번쯤은 억울했잖아. 난 열심히 해왔는데 왜 이 모양일까? 시끄러워. 속이 뒤틀렸다. 내 말 틀려? 자기가 뭘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잖아. 근데 형이 가져온 물감에는 빨강색이 없네. 지금 심리를 가장 잘 표현하려면 빨강색이 필요한데. 나는 옆에 있던 유아나이프를 집어들었다. 한 번. 아, 이렇게 죽여요? 자기 자신을? 또 한 번. 만족해? 이래야 직성이 풀려? 이제야 좀 의지가 있는 사람 같네. 앞으로도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아. 인정받지 못한 천재들처럼 비굴한 인생이나 연기해. 배드엔딩, 불행한 화가. 거절.
하지만 나처럼 되는 것보단 좋아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게 더 나아. 몸이 자라도 계속 해오던 거에 즐거울 수 있어? 좋아하면 안 질리잖아. 가끔은 현실에 부딪히긴 하는데 버틸만해. 방고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림은 안 났잖아. 나도 그런 비슷한 거야. 애정이지. 다 그렸다. 왜 얼굴은 그리다 말았어? 이게 바로 추상기법이지. 일부러 애매하게 놔둬서 관객이 알아서 해석하도록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행복해 보였어? 난 지금의 네 모습 그린다고 한 적 없거든. 이게 네 미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지. 게다가 그림은 시각을 최대로 활용하잖아. 이걸 보자마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수도 있지. 고마워. 이 그림처럼 되도록 간직할게. 해피엔딩 그림일기. 특전방! 어려웠습니다. 이번 게임도. 주인공의 어린 시절, 쓸 일 없었던 스탠딩 인형. TV에서 보던 멋진 화가가 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밥 아저씨 같은 거요. 하지만 특출나게 소질이 있지 않아 주변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작자 김오예입니다. 이번엔 정말 짧았던 두 번째 작품입니다. 첫 작품은 예상보다 너무 길었었는데 이번엔 예상보다 너무 짧았네요. 이번 모티브는 암울한 인생길을 가졌던 방고우 씨입니다. 비운의 화가들이 마냥 불행하게만 했을까 하는 마음이 첫 시작이었습니다. 본 작품은 어떠한 비난이나 악의적인 의도가 없습니다. 저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숨은 천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름 픽셀, 사진과입니다. 사실 주인공을 사진과로 하려고 했는데 폐기되지 않고 이 아이에게 적용됐네요. 배드엔딩에선 정신나간 애처럼 나왔지만 살짝 맞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미친 거죠. 그전 작품에서 아이템으로 엔딩이 갈리게 한 게 악랄하다고 지적해준 친구의 취향을 따와서 만들었습니다. 피드백을 받아 이번에 선택지로 엔딩이 갈리겠죠. 이름 토파즈. 순수 예술 쪽을 전공했습니다. 토파즈란 이름에 파란 물감을 본 적이 있는데 이쁘더라고요. 원석 이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미술을 좋아하지만 주머니 형편이 좋지 않아 이것저것 여러 알바를 뛰어다녔습니다. 크면서 어릴 적에 꿈꿔왔던 미술과는 동떨어진 많이 변질된 그림을 그리자 자신의 열정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강박적으로 흰색 캔버스를 무서워하고 색깔로 마구잡이 채우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 고전 방식을 고집합니다. 이것이 장인 정신이다 마인드. 네, 이렇게 Don't be sad. 정직한 발음. 끝이 났습니다. 끝.